스페셜 오더 메이드 디저트입니다. 이만이 들어보셨어요? 스페셜 오더. 스페셜 오더 메이드. 약간 스페셜... VIP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그런 거죠. 이름에서 느껴지는.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스페셜 오더 메이드.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뭐 쉽게 말해서 그림이라. 어떤 특별 주문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. 맑고 투명한 피부. 본인 아니고요. 탱탱한 살결.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매. 그분 나오시나요?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서정훈 씨처럼 뭔가 이렇게 앙증맞은 매력까지. 귀여워.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. 찹쌀떡 아니에요? 찹쌀떡? 어? 자, 그러면 저희가 공개드리겠습니다. 두근 두근 빵! 이게 무슨 신상이에요? 저거는 다 있는 건데. 네.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신상이라고 하겠습니까? 그쵸, 바로 이 곰돌이가 맨몸으로 네. 살신 성인에서 만들어진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. 자, 무엇일까요? 보여드릴게요.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.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곰돌이 한 마리. 오! 와! 귀엽죠? 오, 너무 예쁘다. 이거 정말 이 곰돌이들을 살신 성인에서 한 마리 한 마리. 우와. 자, 일단 요게 SNS상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케이크로 떠오르고 있어요. 그렇구나. 네. 아니 이게 이쁘기는 너무 이쁜데 네, 이쁘긴 네. 진짜 저는 이 하리땡을 이 식감이 네. 케이크랑 이게 매치가 그래, 될까? 그러니까 약간 크림이랑 섞였을 때 그 찝찝함이 생길 그렇죠.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리고 씻기가 네. 굉장히 이거 열심히 씹어야 되는데 자, 이거 저희가 얘만 네. 갖고 온 거니까 네. 맛을 봐야 되거든요. 우리 수지 씨가. 아니,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수지 씨가 그러 아, 같이, 네,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아깝다, 근데. 이거 자르기 전에 사진. 아까워. 자를까요? 네. 미안해. 제가 이렇게.